Story do Gomes.이번 고민은 다세대주택을 보유하고 계신 분 같은데요. 그런데 이제 모아타운 사업을 진행한다고 해서 좀 불안하신가 봐요. 아무래도 이제 세대가 많은 이제 이런 큰 주택을 가지고 계신 분들은 모아타운이든 뭐 재개발이든 별로 반기실 수가 없는 입장이기는 하죠. 그래서 이제 질문을 주신 게 혹시 수익을 극대화할 수 있는 방안이 있을까요? 라고 물어보셨는데요. 일단은 이제 구체적인 사안은 뭐 세대 상황이나 이런 것들을 정확하게 알긴 알아야겠지만 일단 모아타운 사업이 진행되고 있다라고 하면 아직 후보지 지정 단계일 것 같아요. 그렇다고 하면 지금 아직 조합 설립 인가가 되지 않은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입주권 원칙을 한번 말씀을 드리면 한 세대가 여러 개의 주택을 한 구역 내에 가지고 있더라도 이제 한 채만 분양받을 수 있는 게 원칙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고려하시면 사실 다세대 주택을 보유하고 계시다라고 했을 때는 이제 전체 세대에서 하나밖에 지금 입주권을 받을 수가 없는 상황이거든요. 사실 이제 모아타운 사업이 진행된다라고 하면 가로주택 같은 경우엔 최대 세 채까지 받을 수 있기는 하지만 그런데 사실 이제 그 막상 입주권 분양 자격을 정하는 시기에 가면 이 모아타운 사업이라는 거는 기본적으로 소규모 정비 사업에 해당되거든요. 그렇다면 당연히 대규모 개발에 비해서는 사업 수익성이 좀 떨어질 수밖에 없다라고 볼 수가 있기 때문에 3개까지 준다, 3개까지 입주권을 받을 수 있다 이거는 사실 장담하기가 좀 어려운 상황인 것 같아요. 그래서 원칙적으로 하나에서 2개 정도 입주권을 받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 지금 이제 조합 설립이 아직 안 된 걸로 보이기 때문에 이게 적절하게 지금 현재 뭐 세대별로 분리해서 등기를 해두시면 그러면 이제 입주권을 좀 극대화하실 수 있는 방법도 있을 수가 있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구체적인 사안은 사실 세대 상황이나 뭐 사업지별 현황이나 이런 것들에 따라서 달라지기 때문에 뭐 세대 분리나 뭐 이런 것들 하실 때 반드시 전문가 상담을 좀 받으신 후에 진행하시기를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이제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면 쪼개기라는 거를 또 생각을 해보실 수는 있어요. 그래서 여기가 모아타운 사업을 어디까지 어떻게 진행하고 있는지는 정확히 알 수가 없어서 이제 디테일한 답변을 드리기는 좀 한계가 있기는 한데 쪼개기라는 거는 기존 세대보다 세대수를 늘려서 다시 짓거나 아니면 용도 변경하는 경우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근데 이거는 권리산정 기준일이라는 게 정해져 있어서 그 기준일 이후에 쪼개기를 한다라고 하면 그 이전 현황대로 입주권을 부여받을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 권리산정 기준일을 반드시 또 체크를 하셔야 되는데 이제 모아타운 같은 경우에는 1차 후보지 공모에서 이제 선정된 곳 같은 경우에는 2022년 1월 20일이 권리산정 기준일이 되고요. 2차 후보지 공모에서 선정된 곳은 2022년 6월 23일이 이제 권리산정 기준일이 되기 때문에 이런 날짜들을 좀 잘 보셔서 쪼개기가 가능하다면 쪼개기를 하시는 것도 이제 방법이 될 수 있다라는 거를 좀 염두에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